신단원의 마지막 시간. 아, 기쁘도다. 아, 행복해. 좋지 않나요? 안 좋아요. 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 항상 많이. 안 좋아요. 아니야. 시험 보면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 전 다다음 주에 보는 걸로. 다음 주에 봐야지. 다다음 주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다음 주. 다음 주에 다 보기로 했어요. 전 다다음 주에 볼게요. 아니, 다음 주에 볼게요. 자. 여전히 엊그제 했던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원래 딱 여기까지 끝냈어야 깔끔했는데 지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못해서 참 아쉬웠어. 어딜 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 응집 반응과 혈액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의 관계다? 뭐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혈액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혈액형이 결정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2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혈액형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이 됐죠?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2단원에서 혈액형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유전 인자라고 그랬잖아? 응?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AO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BO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 있다?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A 인자를 주고 O 인자를 주면 AO, A형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B 주고 O 주면 BO도 나오고 OO도 줄 수 있고 AB를 섞어치면 AB도 이렇게 나온다.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어떤 유전? 복대립 유전이라고 했어요. 복대립 유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한 쌍의 쌍둥이형체에 존재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뭘 결정한다? 혈액형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혈액형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에 의해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냐면, 적혈구의 응집원의 차이. 적혈구의 응집원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적혈구는 어떻게 만들어져? 적혈구 구성물,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모든 그 우리 세포막에 뭐가 있었어? 막 단백질이 있었죠. 막 단백질을 보면은 그냥 단백질이 그냥 떡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 위로 해가지고 그 자극이 결정되는 이제 이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의 응집원이 있고요. 적혈구 응집원이 있고 그러면 응집원이 있으니까 응집반응이 일어나려면 뭐도 있어야 돼? 항체. 이 응집원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이 항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혈장의 응집소.
이두개가어떻게결정이되냐에따라서이제응집반응이일어나게되는거지알겠습니까 A 형 P 랑 B 형 P 를섞으면이렇게굳어버려요 P 가뭉쳐집니다마치우리선지처럼뭉쳐져요왜그러냐면응집원과응집소가만나서응집반응이일어나기때문이죠알겠습니까그럼어떻게응집원과응집소가결정이되느냐자우리몸에있는적혈구를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각각의혈액형에따른각각의혈액형에따른적혈구의모양인데적혈구가어떻게모양이결정이되어있느냐자각각혈액형에따라서네개의적혈구를한번표현해볼게요먼저 A 형 A 형 B 형그다음에 O 형그리고 AB 형입니다왜이제혈액형의이름을이렇게지었냐면왜이렇게지었냐면여기붙어있는응집원의종류에따라서이렇게지은거예요응집원의종류에따라서우리현수는보라색을좋아하니까보라색으로한번해볼게요 A 형같은경우는어떤응집원이있냐면이렇게뾰족하게생긴응집원이있어요실제적으로뾰족한건아니에요그냥표현을하다보니까이런모양이다라고이야기를하는거지다른색깔로한번표현해볼게요이번엔파란색여기는네모난응집원이있다라고볼게요네모난생긴응집원이있어요이렇게생겼어요 O 형같은경우는원래이게 O 라는게아니라제로야제로응집원이없다는뜻의제로를붙인건데우리가흔히이제 O 형이라고부르죠그다음에마지막으로 AB 형같은경우는둘다가지고있어응집원 A 도가지고있고그다음에응집원 B 도가지고있고이런식으로생겼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 A 형 B 형 O 형 AB 형에서응집원은각각어떻게가지고있느냐 A 형같은경우는뭘가진다응집원A 를 가지고 응집원 A 를 가지고 B 형같은경우는응집원 B 를 가지죠 O 형은아무것도없고 AB 형같은경우는응집원 A 와 B 를가지더라라는거예요그러면이런응집반응이일어나기위해서는항체가있어야되잖아요응집소가있어야되죠그럼혈장속에는어떠한응집소가들어있느냐 A 형같은경우는응집소베타가들어있어요응집소베타그럼여기 A 와베타는서로응집반응이일어날까안일어날까응집반응이만약에일어나버리면어떻게되겠어다죽어버리겠지태어난순간죽을거예요저게무슨차이에요뭐가요자응집원이라고하는건항원으로작용을하는거고요응집소라는건항체로작용하는거지그러니까항원과항체가만나면응집반응이일어나는거잖아근데이제서로우리가이제항원항체반응뭐라고그랬어특이적면역반응이라고그랬죠그러다보니까둘은서로관계가있어없어없는거지그러니까응집반응이일어나지않아요 B 형같은경우는응집소로뭘가지느냐응집소로알파를가집니다여기가지고있어요자다음은 O 형입니다 O 형은응집원없었잖아근데응집소는둘다가지고있어요응집소를알파와베타를둘다가지고있습니다허나 AB 형같은경우는응집소가없어그러다보니응집반응이일어나지않는거지이러한관계로각각혈액형들이만들어져있는데자
그러면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방식을 일단 우리가 혈액형 검사를 할 때 혈액형 검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냐면 혈액형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혈청이라는 걸로 검사를 해요. 혈청. 혈청이라는 검사인데 혈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혈청 속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면역 혈청에는 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항체 들어있다라고 했죠. 백신이라고 하는 건 항원을 집어넣어주는 거고 면역 혈청은 항체를 집어넣어주는 거다. 그럼 이 혈청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응집소가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혈액형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써볼게요. A형, B형. 자, 각각의 혈청에 대해서 먼저 이걸 써볼게요. 혈액형 검사는 혈청 가지고 하는데 혈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항 A 혈청. 그럼 항 A라고 하는 거는 뭐야? A에 저항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응집소가 뭐 있겠어? 항 A 혈청 응집소가 뭐가 있겠어요? 응집은 A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야. 응집소는 알파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항 B 혈청이 있습니다. 항 B 혈청이 있어. 여긴 그럼 뭐가 들어있겠어? 응집소? 그치.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각각의 혈액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A형. A형은 응집원이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소 알파랑 만나면 어떻게 돼? 응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응집원 A가 있는데 알파가 만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응집이 일어나더라. 응집이 일어납니다. 항 B에는 응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요? 자, 항 B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어. 응집소 베타라네요. 응, 응집소 베타. 응집원 A가 들어있는 거죠. 항 1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응집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베타는 누구야? 항원이 누구야? 베타 항원이 누구예요? B잖아. 그러니까 응집반응 안 일어나겠지. 그 다음은 B형입니다. B형. 자, B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응집원 뭘 가지고 있어? 응집원 뭘 가지고 있어요?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 A는 응집이 돼야 안 돼? 항 A는 응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응? 그치. 항 B에는 응집이 일어나더라. 나 O형입니다. O형. O형은 응집원이 있어 없어? O형은 응집원이 있어요 없어요? 응집원이 없죠. 그럼 응집방이 일어난다 아니야? 응집이 안 된다. 응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마지막 AB형 같은 거. AB형 같은 경우 어때? 항 A도 응집 되겠지. 왜냐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응집원 B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검사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 그 노랑냐 파랑냐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그게 항 A 혈청 항 B 혈청이거든. 근데 네. 응집 이게 베타 A가 네 베타니까 여기서 베타 일어나겠네.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나려면 항 원이 있어야 항체가 응집 반응 일으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는 응집소가 들어있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얘기는 여기 항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A만 봐요? 그 응집원? 그쵸. 이거는 응집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응집원이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적혈구랑 혈장을 분리를 할 거야. 적혈구랑 혈장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분리를 해서 어떻게 분리하냐면, 자, A형 적혈구, A형 적혈구, 그 다음에 B형 적혈구. 그다음에 O형 적혈구. 그다음에 AB형 적혈구. 카메라 한번 잘 쪼개 볼게요. 칸이 엄청 삐뚤삐뚤해졌는데. 큰일인데? 이 선이라도 잘 그려보자. 둘, 셋, 마지막 하나.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보았습니다. 응집반응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여기는 A형 혈장, 여기는 B형 혈장, 여기는 O형 혈장, 그리고 여기는 AB형 혈장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 응집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여기는 다 안 일어나겠지? 여긴 다 안 일어나겠죠? 그치?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키니까 응집 일어나면 이제 살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A형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A형 적혈구에는 뭐 들어있어? 여기는 응집원 A 들어있죠. B형 적혈구에는 응집원 B, O형에는 없고, A형 적혈구에는 A와 B가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A형 혈장에는 응집 소가 뭐가 있어? 알파, B형에는 베타, O형은 알파와 베타 있고, AB형은 베타라 이러죠. 뭐야? 아, 미안해.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사망입니다. 자, A형 혈장에는 베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돼? A형 혈장이랑 B형 적혈구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 버리겠지. O형이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AB형은 일어납니다. 자, B형 혈장이랑 A형 적혈구가 만나면 일어나고, O형이랑은 안 일어나겠죠. AB형은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A형, O형, O형 혈장에 A형 만나면 응집 일어나죠. B형 일어나고, AB형 일어나죠. 그치? 그 다음에 AB형 혈장, A형 적혈구, 여기는 전부 다 안 일어나겠지. 왜? AB형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O형은 아무것도 못해요? O형은 아무것도 못하냐고요? 뭘 못해요? 다 X죠. 네, 다 X죠. 그래서 O형은 누구의 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맞아. 응. O형의 피는 O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O형은 나눔 천사라 했어요. 네. 천사. 그래요. 근데 이 항원 항체 반응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항원이 한 100이 있어요. 항체 예를 들어 10이 있어. 그럼 항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없대.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혈 관계라는 게 성립을 하게 돼요. 수혈 관계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자, 수혈 관계가 그럼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여기 O형이 있잖아. O형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피를 줄 수 있어? A형. A형에게 피를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B형에게도 피를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해? AB형도 수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오형. 이제 각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형.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 다른 혈액형으로 피를 줄 때는 뭐만 가능하냐면 소량 수혈만 가능합니다. 소량 수혈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량 수혈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 O형 혈액을 AB형에게 수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O형은 일단 적혈구는 적혈구 응집원이 없으니까 AB형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AB형은 이제 응집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O형 피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O형 혈장이 뭐가 들어있지? 알파와 베타 그러잖아. 그럼 O형 피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 알파 베타가 AB형 적혈구 응집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양 수혈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피를 준다고 뭐, 내가 AB형이에요. 그래가지고 O형 피를 막 수혈을 받는데 막 10팩, 20팩 넣어버리잖아. 그럼 이 사람 죽습니다. 바로 응집 반응이 죽는 거야. AB예요? 아니, 저는 AB형은 아니에요. 뭐예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입니다. 혈 소신인데. 꼼꼼하다고 해줄래요? 모양이 짱이죠. 네, 꼼꼼하다고 해줄래요.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응집소랑 응집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걸 살펴보자면 분명히 누군가는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가 이렇게 오는 피를 받는 그런 태아들도 있었을 거야. 얘들 같은 경우는 혈액의 구성이 되면서 응집반응이랑 다 계속 사산돼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그 사이클 내에 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혈액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AB형이 탄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AB형들이 많이 죽었을 거야. 왜냐면 응집원이랑 응집소랑 동시에 받는 친구들은 배속에서 다 죽었을 테니까 사산됐겠지. 그 결과물이, 생존의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애초에 응집소를 형성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그럼 얘는 X된 애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태아가 형성이 될 때 유전 인자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야. 응집원 알파와 베타를, 아니 A와 B를 형성하는 유전자도 있었겠죠. 응집소를 형성한 유전자도 있었겠지. 근데 응집소를 형성했던 친구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AB형은 응집소가 없는 애들. 그럼 같은 O형도 이렇게 혈장이 다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죠. 그럼 아닌 케이스는 뭔데요?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닌 케이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대부분 O형 적혈구의 O형 혈장이에요? 네. 대부분 다 그래야죠. 만약에 O형에 응집원이 있어버리면 바로 죽잖아. 바로 죽사망.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럼 저기 세 개는? 그러니까 이 AB형이라는 혈액형이 만들어지게 된 게 이 유전 인자를 이 AB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응집소를 만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었던 애들은 다 죽었겠지, 뱃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AB형들은 응집소를 형성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럼 무조건 AB는 저거잖아요. A형 적혈구에 AB형 혈액장. 근데 그럼 O형은 O형 적혈구에 A형 혈장도 있고 B형. 아니 그런 건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존돼 있는 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양인데 과거에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막 다 죽어나가고 지금 생존해 있는 게 이런 케이스들이다 라는 거죠. 진화적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혈액형을 구별을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AB형이지만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RHC라고 합니다. R
H식 혈액형 B.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게 두 가지. ABO식이랑 RH식. RH식 혈액형은 뭐가 있냐면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RH 플러스라고 하는 건 이게 음집 1으로 작용하는 친구예요. RH 마이너스는 음집 1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음집 1이 존재하고 여기는 음집 1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계기가 똑같은 혈액형인 줄 알고 수혈을 시켰는데 음집 반응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혈액형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알고자 연구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좀 우열관계를 따져본다면,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 우성입니다.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서 나오게 될 어떤 특정 상황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RH 혈액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RH 마이너스를 가진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혈액형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RH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응집소를 생성을 합니다. 응집소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RH 플러스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때는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일으켜버리겠지. 알겠습니까? RH 혈액형은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 멍키. 자,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붉은 털 원숭이가 있어. 자, 이 붉은 털 원숭이에 뭘 채취를 하느냐? 이 붉은 털 원숭이에 적혈구를 채취합니다. 적혈구를 채취해요. 자, 적혈구를 채취하는데, 이 적혈구를 채취하는 여기엔 뭐가 되냐면 RH 응집원이 있어. RH 응집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에 주사를 하냐면, 주사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 주사하느냐, 얘는 토끼입니다. 토끼. 이 적혈구를 채취하다가 토끼에게 주사를 해요. 그러면 이 토끼가 뭘 하냐면 여기에 대한 RH 응집소를 생성을 합니다. RH에 대한 응집소를 생성을 해요. 자, 생성이 되죠? 생성을 하면 이제 생성이 되었으니까 그 이제 응집소 생성,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혈청을 분리해. 혈청은 이제 어디? 혈장 속에 들어있겠지? 혈청을 분리하면 여기 이제 응집소가 들어있는 거고, 이 혈청을 이제 주사를 하는 거야. 양쪽에 주사를 합니다. 주사를 했을 때, 자, 사람의 혈액에 주사를 해요. 사람 몸에 직접 찌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하는 거야. 그때 예를 들어 여기서 응집이 일어났다. 응집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RH-.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RH+가 되는 거죠. 응집이 일어나는 경우는 RH-,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RH+.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쏘리.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응집소가 있잖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뒤에서 생각하느라 지금 앞에 거 헛소리를 했네요. 미안해. 응집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RH+. 이게 RH-. 그러니까 이 응집소는 RH+를 응집원으로 인식을 해요. RH-는 응집원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알겠나요? 내가 지금 뒤에 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순간 훅 넘어왔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수열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수열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관계를 가져요. 아까 얘네처럼 RH+는 RH+에게 수혈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RH+는 RH- 넣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RH-는 RH+에게 수혈이 가능해. 여기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지. 조금만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RH-는 RH-끼리만 이렇게 수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RH- 혈액형을 가진 분들은 국가에서 좀 나름 관리를 합니다. RH-는 응집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O형은요? O형도 응집원이 없잖아요. 근데 저거랑 이거랑 응집원이, 응집소가 전혀 다르죠. 다른 혈액형 인자입니다. 저 혈액이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게 이건 RH 응집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거는 A와 B에 대한 응집원이고. 보통 사람들은 RH 플러스예요? 플러스인 경우가 훨씬 많죠. 마이너스는 특별 관리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그거 아니에요? 피 나면 안 되는. 아, 그거는 아니에요. 피 나면 안 되는 건 그거는 혈우병. 그 제 친구 RH 마이너스 조금 피 나면 병원 갔는데. 어떡해요? 왜 그런 거예요? 피 나면 병원에 갔어요? 네. 혹시나 이제 위험하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RH 플러스가 우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우성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RH 플러스끼리 결혼을 해. 근데 그럼 자녀가 대체적으로 RH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RH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겠지. 이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여기는 별 문제 없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굳이 뭐 자녀가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잖아. 이건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자, 또는 RH-, RH-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다 RH-만 나오겠지. 이것도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겠지. 다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열성끼리 결혼하면 열성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RH+랑 엄마가 RH-인 경우.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첫째 자녀 RH+가 나왔어. 그러면 이 둘째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체의 혈액과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서로 교류하면 안 되죠.
교류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엄마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첫째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모체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한번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 그럼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 자궁을 통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혈액이 한번 잠깐 만나는 경우가 있어. 아주 살짝. 애기 피는 안에 있잖아요. 엄마 피는 밖에. 나오면서 출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 태어날 때.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안 만나다가 태어날 때 이제 만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교류가 없었는데 그때 한번 교류를 딱 하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 나오면서 그 순간에 얘가 뭘 형성해? RH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응집원은 처음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럼 둘째가 만약에 RH 플러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체 혈액에 있던 응집소가 태아 혈액을 공격을 합니다. RH 응집소가 응집소가 작다 보니까 혈장을 통해서 넘어가 버려요. 산소나 영양분이 가면서 얘도 같이 갑니다. 어떻게 돼? 태아를 공격하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 RH 플러스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엄마가 마이너스다. 태아 혈액이 플러스로 판정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 출산하기 전에 약 먹어야 돼. 이 응집소가 형성되지 않도록 약이 있어요. 그걸 처방을 받고 아이를 낳습니다. 매번 그렇게 낳아야 돼. 그 뒤에 출산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가세포증이라고 해요.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엄마가 마이너스고 아빠가 플러스일 때 자녀가 플러스면 문제가 생기지. 아빠가 마이너스고 엄마가 플러스면 아무 문제 없어. 이 태아한테서는 응집소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차피 얘는 RH 플러스 만날 일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가 있더라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단원의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는 시험만 남았네. 4단원과 시험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이번 주 끝났고 다음 주 설 끼고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월, 화, 수 하면 2월도 끝이네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나가는 가운데 한 단어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마음을 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